안녕하세요. RAMP 채널 시청자 여러분, 원양어선에 승선 중인 김현무입니다. 오늘은 만선을 하여 태평양의 섬나라 마이크로네시아 폼페이에 입항을 했습니다. 섬나라에 입항을 하자마자 참치 하역이 시작됩니다. 어창에 들어가기 싫은 사망사와 몸을 풀고 있는 이기사입니다. 그렇게 참치 하역을 시작하여 3에서 4일간 오전부터 밤까지 배에 고기가 다 떨어질 때까지 하역 작업을 합니다. 폼페이에는 명물이 있습니다. 항에 있는 배에 오고 가는 현지인들에게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하얀 자루 속에는 맹그로브 크랩과 크레이피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맹그로브 크랩은 아직 살아서 위험을 과시합니다. 멀리서 봐도 커 보이지 않나요? 집게발 크기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큰 집게발에 물리지 않으려면 개의 입부분을 칼로 찔러 기절시켜야 하는데요. 기절을 시키고 나서는 거꾸로 들어 개의 피를 빼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요리를 해도 비린내나 잡내가 적다고 합니다. 크레이피쉬는 모두 죽어있네요. 살아있는 걸 회로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다음에 기회를 노려봐야겠습니다. 나머지는 손질을 다 하고 이제 보스만 남았습니다. 그냥 들기만 해도 엄청난 힘이 느껴지네요. 위험하니까 기절시킵니다. 확인 사살은 필수죠? 더 이상 집게발에 힘이 없는 걸 보니 워시워시 해도 될 것 같네요. 맹그로브 크랩에는 뻘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구석구석 잘 씻어줘야죠. 오늘 하역이 끝나고 먹을 거라 저녁 시간에 잠시 준비한다고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도 시간 안에 맹그로브 크랩 세척 완료! 하역이 끝나고 바로 식당으로 갑니다. 게를 한번 삶아볼까요? 게를 삶을 때는 배가 위로 오게 삶아야 합니다. 두 마리만 넣어도 솥이 가득 차네요. 크레이피쉬도 올려줍니다. 맹그로브 크랩은 20분 정도 삶으면 딱 맞고 크레이피쉬는 10분에서 15분만 삶아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삶으니까 퍽퍽해지더라고요. 떨어져 나간 집게발까지 다 넣어야겠죠? 이제 뚜껑을 닫아줍니다. 기다리는 동안 멘보샤와 피자도 돌려줍니다. 열심히 하역을 하고 마시는 맥주 한 캔이 그렇게 시원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선원 호이도 맥주 한 잔 합니다. 요즘 호이의 취미가 한국어랍니다. 다시 열어봐. 4번.
이렇게 한국어를 쓸 줄도 압니다. 맛있다. 해줘 빨리. 스피킹을 스피킹으로. 맛있다. 웃고 떠드는 사이 맞아. 피자는 너무 탔네. 버려요 그냥. 얘기를 하시지. 제가 되어버린 피자 앞에 왜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했을까요? 그러는 사이 개가 다 삶아졌습니다. 와, 영롱한 빨간색이란 이런 걸 보고 말하는 것 같네요. 따로 확인을 안 해도 잘 익어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은 맹그로브 크랩입니다. 손질을 해서 먹을 계획이었으나 계획은 언제나 바뀌지 마련입니다. 가위 뒤에 필요한 거 뜯어서 달라고. 형 있어요? 야, 네 열쇠 있지? 이 기사가 개 다리 부분을 손질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딱딱합니다. 한 마 가져와. 맹그로브 크랩을 먹을 때마다 많은 도구가 이용됩니다. 이 기사가 바로 손도끼를 사용한다. 이 기사의 손도끼를 지키가 명중하고 갑판장을 숟가락으로 두드립니다. 갑판장도 드디어 개살을 보여줍니다. 빠르게 스틸하여 첫 개발을 사수했습니다. 집게발 안에 살이 가득 찼네요. 바로 입으로 가고 싶지만 옆에 배에 후배가 타고 있어 양보합니다. 이제 배탄 지 40일 되었다고 하네요. 맛있나? 형 열었어요. 충식도 꺼내라. 이거 다 됐다. 이거 좋아요. 인도네시아 실황사에게도 한 입 먹여줍니다. 아니 슬로우 사망사가 자기 주는 줄 알고 기대했다가 실망이 배가 된 느낌입니다. 사망사가 삐진 것 같네요. 당장이에요. 이씨 폰페 아니면 이런 거 물 없다 이거. 나 집게다. 삐진 사망사에게 집게 제일 큰 걸 줬답니다. 내가 최고 큰 거 줬. 나머지 큰 거 다 먹었어. 다 먹었어? 한 입씩 먹어. 집게장과 함께 개 먹방이 시작됩니다. 일찍 잠든 선원들 것도 따로 빼내줍니다. 로드 이거 룸에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놔. 내일 해또 먹으라고 해또 집에 바꿔줬는데. 그거 어때 넣어야지 봉다리니까. 식어 이거 내 이거. 괜찮아 내일 먹을 거니까. 그래 말았지 나 야 걔 갖고 왔어? 야 가판이야 큰 거 갖고 와.
카메라는 한쪽에 치워두고 먹는 데 전념합니다. 거의 개 먹었어요. 거야. 와. 야, 게살 먹어라, 게살. 지게발보다? 아니, 지게발이 더 맛있어. 나머지 지게야 돼요? 이건 뭐야? 자, 팀, 팀. 우와, 이거를? 팀, 팀. 아, 야, 무서워요. 아니, 그리고 뭐, 코코스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게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맹고 무플레이 더 맛있어. 와, 야, 나 되게 맛있어. 해야지, 기대하지? 아, 좀 이거 비비라니까, 쥐. 아, 찍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슬슬 게살을 모아볼까요? 나 유가. 내일 이 시간 돼야 좀 피곤해. 조금 더 30kg 받아야 된다. 30kg 받아야 된다. 안 빨리네. 방금 보고 또 출항하냐 말라. 야, 진짜 방금을 맞지 마라. 어? 어디는? 투망하니? 투망하지. 더 넣어주세요, 빨리. 난리야. 오, 이거 여기 있다, 이거. 근데. 너는 표가 못 나게. 가보는 어떻게 됐어요? 가보는 안 나온대. 아직 안 나왔는데. 네, 근데? 누가? 대리점에서 결제하면은 회사에서 되겠지. 그럼 그 세계 감성으로 가자. 그냥 간단하게 그 가까운 데 그 두고 1층에 몸통 딱 된 다음에 한번 찍어 손으로 잘 안 먹어. 이랬네, 나도 많이 몰아라. 네가 이게 죽겠네. 자세히 카메라를 그만 가리시면 좋겠네. 그럼 열, 열, 열 땡겨라, 그래. 좀만 센터로 땡겨라. 내 묶는 것만 찍는 거 아이가? 아, 뒷모습만 찍혔어. 그럴까, 그럴까. 앞도 한번 보고. 그럼 요번에 요돈 많이 나오겠네. 오케이. 얼굴 좀 나오겠네. 네. 우리 마누라. 오, 오케이. 얼굴 좀 나오고. 그걸라. 내 거예요? 다 내가 먹어도 돼? 자기가 먹어. 내가 먹어. 야, 저 펴져있냐? 예. 한번 찍어줘. 사가 크레이피쉬의 예상과는 다른 맛에 실망하고 우리는 게를 확인 사살해가며 먹어치웁니다. 게 다리 하나까지 완벽하게 처리한 뒤 자리를 정리합니다. 다음에는 폼페이 밖으로 나가볼까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